This is a picture of the California Redwood Forest. These are some of the largest trees I have ever seen. Some are even wider than a small car. If you saw the Star Wars movies, some of the fight scenes were filmed in this forest. 자, 어때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눈이 편하고, 그렇죠? 머리가 맑아지죠. 자, 이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즈스 포레스트입니다. 자, 이곳에는 엔 선생님이 본 가장 큰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나무들은 뭡니까? 그 차보다 두께가 더 넓다 그래요. 야, 굉장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 아시죠? 그 스타워즈에서 예, 전투 장면을 찍은 곳이 바로 이 레즈우즈입니다. 자, 어떤 장면인지 알것 같죠? 자, 오늘은 이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해서 문법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이번 시간은 109쪽 문법 연습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괄호 속에서 알맞은 단어를 고른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부터 풀어보죠. N A One. The rules of this game is are simple. 자 해석은 정말 쉽죠. 이 경기의 규칙들은 간단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과로 안에서 알맞은 동사를 찾으려면 먼저 주어를 찾아야 합니다. 자 주어가 the rules입니까 아니면 this game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the rules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the rules 즉 복수니까 복수 동사인 ar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t 2. Bad s p r e a d 자, 2번이죠. 스프레드는 자동사로 쓰이면 퍼지다, 유포되다 이런 뜻이고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퍼뜨리다, 유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해석해 보면 좋지 않은 소식은 빨리 퍼진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는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하죠. 자, 그럼 정답은 당연히 spreads가 됩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Bad news spreads fast. 3. Measles makes make children very uncomfortable and itchy. 자, 다음 3번입니다. 미절지는 홍역. uncomfortable은 불편한, 불쾌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위치는 가려운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을 해보면, 홍역은 children, 아이들을 very uncomfortable, 매우 불편하고 위치, 가렵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자, 형용사 uncomfortable과 위치가 목적보호로 쓰인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미저즈 같은 병명은 복수 형태지만 단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makes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Measles makes children very uncomfortable and itchy. 4. Two weeks is, are, a long time when you are sick in bed. 자, 4번입니다. Two weeks is, 혹은 a r e 를 쓰고, a long time. 자, 2주일은 긴 시간이다. When you are sick in bed. 네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정리해보면, 2주일은 네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는 긴 시간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에서 two weeks는 하나의 시간 단위로 생각해서 복수형이라도 단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이 s 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5 번입니다. Field는 밭 혹은 들, 들판 이런 뜻도 있고. 분야, 영역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A number of farmers. 몇 명의 농부들이 was 혹은 were working in the field.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어떤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상하다. A number of는 많은, 즉 many의 뜻인데 왜 많은 농부들, 자, 이 뜻이 아니라 몇 명의 농부들. 왜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까?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많은 학생들이 "a number o f 를 많은 즉 매니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 자, 매니의 뜻이 아닙니다. 몇몇이 즉세브럴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의 뜻이 되려면 넘버 앞에 "great"를 붙여서 "a great number of" 자, 이런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학생들은 고고잉글리시단넷에서 닥터장의 칼럼을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a number of는 several 즉 복수 의미가 되니까 뒤에 복수 명사가 오고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복수 동사인 were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A number of farmers were working in the field. Six. A black and white dog is a r e running over there. 자, 6번입니다. A black and white dog 자, 앞에 관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검고 흰 전박이게 한 마리가, is 혹은 are running over there. 저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자, 이런 뜻인데요. A black and white dog은 앞에 관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검고 흰 전박이게 한 마리. 자, 이런 단수의 의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단수동사 is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a black and a white dog. 자, 이런 식으로, and의 앞뒤에 각각 관사가 붙으면, 검은 개한 마리와 흰개한 마리. 자, 이런 식으로 두 마리의 개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복수 취급해야겠죠. 자,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A black and a white dog are running over there. 자, 이렇게 되면 검은 개한 마리와 흰개한 마리가 저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A black and white dog is running over there. 7 The number of the tickets is, are, limited. 자, 7번입니다. 티켓은 표, 입장권 또는 승차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입장권의 뜻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limit은 타동사로 제한하다, 한정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The number of the tickets, 입장권의 수는 is 혹은 are limited. 제한되어 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앞서 5번에서 a number of가 세브 v e r a 의 뜻으로 복수취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관사 어 대신에 정관사 더가 쓰여서 the number of 뭐뭐, 자, 이런 형식이 되면 뭐뭐의 수, 자,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the number를 단수취급해야 합니다. 그럼 단수동사 is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a number of는 복수, the number of는 단수,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안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The number of the tickets is limited. 8. Physics is, are, difficult for many students. 자, 8번입니다. Physics는 물리학. 자, 이런 뜻이니까. Physics, 물리학은 is 혹은 are, difficult for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에게 어렵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잘 들으세요. Physics, 물리학, economics, 경제학, politics. 정치학, mathematics, 수학이란 뜻이죠. 자, 이런 복수형의 학과명은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수형 동사 i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정리해 드린 학과명을 다시 한번더 떠올리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Physics is difficult for many students. 9. Gulliver's Travels was were written by Swift. 자, 이제 9번입니다. Gulliver's Travels. Gulliver 여행기는 was 혹은 were written by Swift. Swift에 의해 쓰여졌다. 자, 이런 말인데요. Gulliver's Travels. 자, 여기에서 Travels를 보면 복수형음이 S가 붙었지만 Gulliver 여행기라는 하나의 작품명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수형 동사인 was가 정답이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Gulliver's Travels was written by Swift. 10. The committee is, are, composed of seven members. 자, 10번입니다. committee는 집합명사로 위원회, 자, 이런 뜻도 있고, 군집명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맥상 위원회로 해석을 해보죠. be composed of는 뭐으로 구성되다, 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consist of 혹은 be made up of of와 같은 뜻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The committee, 그 위원회는 is 혹은 are composed of seven members.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committee는 위원회. 자, 이런 뜻으로 집합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집합명사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is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committee가 군집명사로 위원들. 자, 이런 뜻일 때는 단수형이라도 반드시 복수 취급을 해야겠어요. 자, 예문을 하나 뽑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committee returned to their seat. 자, 그 위원들은 자기들 자리로 돌아갔다. 자, 이런 뜻인데요. 위원들 각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이니까, their seat. 자, 이런 식으로 복수로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seven members. 11. All this class i diligent. 자, diligent는 부지런한, 근면한 이런 뜻이죠. 자, 해석을 해 보면 이 학급 학생들은 모두 부지런하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래스를 보면 학급 학생들. 다시 말해 학급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는 군집 명사죠. 자, 형태는 단수지만 학급 학생들. 자, 이런 복수의 의미를 가지니까 정답은 아가 되겠습니다. 만약 클래스가 집합 명사가 되면 학급 자 이런 뜻으로 학급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단수 취급을 해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Our class has 40 student.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우리 학급은 40명의 학생들이 있다. 자, 이런 의미로 Our class를 단수 취급해서 단수형 동사인 has로 받은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All this class are diligent. 12. Jane with her parents has have left on a trip for Italy.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을 보니까 left on a trip for Italy.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leave on a trip for 어디 어디하면 어디 어디로 여행 차 떠나다. 다시 말해 어디 어디로 여행을 떠나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Jane with her parents. 자기 부모님과 함께 Jane은 has 혹은 have left on a trip for Italy.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Jane이죠. We saw parents는 단지 수식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Jane으로 3층 단수니까 당연히 ha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Jane with her parents has left on a trip for Italy. 13. Every desk and chair have, has, To be repaired. 자, 13번입니다. Repair는 타동사로 수리하다, 고치다. 자, 이런 뜻이죠. 자, 해석을 해보면, every desk and chair, 모든 책상과 의자가 have 혹은 has to be repaired. 수리되어야 한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every가 있으니까, 당연히 every desk and chair는 단수 취급을 해야겠죠. 정답은 ha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every나 e a c h 가 수식어로 쓰일 때나 e a c h 가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Every desk and chair has to be repaired. 14. They as well as I are m to blame. 자, 14번입니다. 자, 문장을 보면 to blame이 나오는데 앞에 be 동사가 붙어서 be to blame. 자, 이렇게 되면 책임이 있다. 비난받아야 한다. 자, 이런 뜻으로 능동형으로 수동의 의를 갖는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대개 뒤에 전시사 f o r 를 수반해서, be to blame for. 자, 이런 형태로, 뭐뭐에 대해 책임이 있다. 뭐뭐에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 자,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책임이 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을 보면, be as well as A가 나오는데, 자, 뜻은 A뿐만 아니라 B도. 자, 이런 뜻입니다. 자, B를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B의 동사를 일치시켜야겠어요. 자, 따라서 비에 해당하는 대에 일치시켜야 하니까 정답은 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They as well as I are to blame. 15. Curry and rice are is my favorite dish. 자, 15번입니다.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dish는 여기서는 접시. 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요리, 음식. 자, 이런 뜻이죠. 자, 해석을 해 보면 curry and rice. 카레라이스는 are 혹은 is my favorite dish.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다. 이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curry and rice는 카레와 라이스. 자, 이런 뜻이 아니라 카레라이스란 하나의 음식 이름이니까 한개 단위로 취급을 해서 단수 취급을 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단수 동사 is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Curry and rice is my favorite dish. 16 Many a girl wishes wish to see the film. 자, 16번입니다. film은 영화, 즉 무비의 뜻이죠. 자, 해석을 해 보면 many a girl 많은 소녀들이 wishes 혹은 wish to see the film.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many a 단수 명사는 많은 뭐뭐. 자, 이런 뜻으로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을 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단수 동사인 wishes가 맞습니다. 자, m a 어 단수 명사는 매니 복수 명사보다 의미가 더 강한 문어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자, 17번이죠. steady는 꾸준한, 한결같은 자 이런 뜻이니까 slow and steady 천천히 그리고 꾸준한 것이 wins 혹은 wins the race 경주에서 이긴다.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자,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자, 바로 이 격언에 해당되겠죠. slow and steady는 and로 연결되어 있지만 단일 개념으로 단수 취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단수 동사 win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18 More than one workman was were killed. 자, 18번입니다. Workman은 노동자, 즉 일꾼이란 뜻이죠. More than one workman 한 사람 이상 더 많은 노동자들이 was 혹은 were killed 사망했다. 자, 다시 말해 죽은 노동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More than one plus 단수명 사하면 하나 이상의 더 많은 뭐뭐 혹은 한 사람 이상의 더 많은 뭐뭐. 자, 이런 뜻으로.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자, 특히 조심을 해야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단수 동사 was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19.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을 보니까 worn out이 나와 있는데 wear out 하면 닳게 하다, 달아 해지게 하다 또는 지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wear wore worn. 자, 이런 식으로 변하죠. 자, 해석해 봅니다. my trousers. 내 바지가 are 혹은 is worn out. 달아 헤어졌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바지는 다리가 두 개죠. 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다시 말해, trousers. 바지란 뜻이죠. pants. 역시 바지란 뜻입니다. gloves. 장갑. scissors. 가위. glasses, 안경. 자, 이런 것들처럼 짝을 이루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의류나 도구 등은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면서 복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수 동사인 아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벌써 20번이네요. 자, 함께 풀어 보죠. The last of the boys. 그 소년들 중 나머지는 is 혹은 are playing on the ground.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정리하면 나머지 소년들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last of ᄂᄅ는 뭐뭐의 나머지. 자, 이런 뜻인데, 자, 우리 기본법 설명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부분이나 분수를 나타내는 말은 뒤에 오는 말의 수에 따라 동사를 일치시킨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뒤에 오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The boys로 복수명사니까 정답은 복수동사인 아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The rest of the boys are playing on the ground. 21. He is one of those people who talk, talks, big. 자, 21번입니다. Talk big 하면 큰소리치다, 즉 허풍떨다 이런 뜻이죠. He is one of, 그는 뭐뭐 중에 하나다. Those people who, 톡 혹은 톡스피 허풍 떠는 사람들 중에 정리해 보면 그는 허풍 떠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 의 핵심이 뭘까요? 관계 대명사 후의 선행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일까요? 아니면 도즈 피플일까요? 자 해석할 때 허풍 떠는 사람들 중한 사람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 후의 선행사는 복수 명사 도즈 피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수 동사 톡이 정답이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우선 이 문장은 is that 강조 부문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that 대신에 who가 쓰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조되는 부분을 보면, not he but you. 자, 이렇게 not a but b 구분이 나오죠? a가 아니라 b.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It is not he but you. 그것은 그가 아니라 당신이다. 자, 뭐한 것이 당신이라는 얘기죠? who is 혹은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자, be responsible for 뭐뭐 하면 뭐 뭐에 대해 책임이 있다. 자, 이런 뜻이니까,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 를 보면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not a 법 구문에서는 b의 동사를 일치시켜야 하니까 b에 해당하는 u 의 동사를 맞춰야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아가 되겠습니다. 자,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사람일 때는 that 대신에 대개 who를 써서 it is 사람 후 뭐뭐. 자, 이런 형식이 되는 거 다시 한번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t is not he but you who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23. She exercised regularly so that she will, would, keep fit. 자, 23번입니다. regularly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자, 이런 뜻으로 형용사 regular에서 파생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fit"은 건강한 즉 "healthy"하고 같은 뜻이죠. 자, 따라서 "keep fit" 하면 건강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she exercised regularly", 그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 "so that she will" 혹은 "would keep fit",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so that". 주어 플러스 조동사 혹은 대스 생략하고 so 주어 조동사 이렇게 하면 주어가 뭐뭐하도록 혹은 주어가 뭐뭐하기 위하여 자 이런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절의 동서가 exercised 즉 과거니까 시제일치에 따라 will이 would가 되야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would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She exercised regularly. so that she would keep fit 24 he said that he will would return it within a week 자 24번입니다. 여기 위치는 타동사로 돌려주다, 반환하다 이런 뜻이고 within a week 하면 일주일 안에. 자 이런 뜻이니까 he said that 그는 dead 대디라고 말했다. he will 혹은 would return it within a week 그것을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다시 말해 그는 그것을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주절의 동사가 said. 자, 이런 식으로 과거니까 대절의 동사도 당연히 시제 일치에 따라 will이 would로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woul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He said that he would return it within a week. 25. She said that he had to must Be sick. 자, 25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죠. 그녀는 그가 아픈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자, 이런 뜻으로 have to와 같은 뜻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의무의 뜻 말고도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추측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자, must가 의무의 뜻인 경우에는 시제일치에 따라야 할때 must에는 과거형이 따라왔기 때문에 종속절에 그냥 must를 쓰든지 혹은 have t 의 과거형인 had to를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측의 의미의 경우에는 c g l 제에 상관없이 항상 종속절에 그냥 must를 써야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must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have to도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이런 추측의 뜻으로 쓰여서 had to be sick.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 좋은 어법은 아니지만 네이티브들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닥터짱의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6. 자, 26번입니다.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주절의 동사가 thought로 과거니까 시제치에 따라서 종속절의 동사도 당연히 과거형인 could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저자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 고생했다고 좀 쉬운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that he could win the game. 27. We were taught at primary school that water boiled, boils. At 100 자, 드디어 27번입니다. Primary school은 초등학교, 즉 elementary school라고 같은 뜻이죠. Boil은 자동사로는 끓다, 타동사로는 끓이다 이런 뜻입니다. We are taught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가르치다 이런 뜻의 타동사 teach는 수동태인 be taught가 되면 반대로 배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we are taught at the primary school 자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배웠다. That water boiled, 혹은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을. 자, 정리를 보면 우리는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을 초등학교에서 배웠다. 자, 이런 뜻이죠? 자,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니까, 시제일체에 상관없이 항상 현재 시제로 쓰면 됩니다. 따라서 단수 현재인 boil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We were taught at p r 100 degrees Celsius. 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섭씨 100도를 영어로 읽을 때는 100 degrees Celsius 혹은 100 degrees centigrade 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degree는 온도가 몇도할때도 이런 뜻이고 Celsius나 Centigrade는 섭씨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화씨 30도는 어떻게 읽을까요? 30 degrees Fahrenheit.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Fahrenheit는 화실란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 1번부터 27번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108쪽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억해 본다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시 게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장문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10년간 살아왔다고 말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주절의 동사가 과거가 되면, 자, 시제일치에 따라 종속절의 과거 혹은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완료가 된다. 자,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는 뭐뭐라고 말했다. 자, 이 말은 He said that절. 자,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죠? 물론,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서울에서 10년간 살아왔다. 자, 이것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 He has lived in Seoul for 10 years. 자, 이런 식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는 서울에서 10년간 살아왔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이것을 he said that과 연결시켜야 하는데, 주절의 동사가 said. 자, 이런 식으로 과거니까, 현재 완료인 has lived는 시제일치에 따라서 과거 완료인 had lived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문장을 정리해보죠. 그는 뭐뭐라고 말했다. he said that. 서울에서 10년간 살아왔다고. He had lived in Seoul for 10 year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He said that he had lived in Seoul for 10 years. 자, 다음 2번입니다. 둘의 둘을 곱하면 넷시 된다고 그가 말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불변의 진리나 일반적 사실은 언제나 현재 시제로 쓴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둘의 둘을 곱하면 넷시 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 혹은 일반적 사실이니까 현재 시시로 쓰면 되겠죠? 자, a 의 b를 곱하기, 즉, a 곱하기 b는 a times b.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의 둘을 곱하는 것, 즉, 2 e 곱하기 2는 2 times 2.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둘의 둘을 곱하면 4시 된다. 이 말은 2 times 2 is 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정리해보죠. 그가 뭐뭐라고 말했다. He said that. 둘의 둘을 곱하면 4시 된다고. 2 times 2 is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He said that two times two is four. 자, 다음 3번이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다고 그가 말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역사적 사실은 주절 시제에 상관없이 항상 과거 시제로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살펴보죠. 자, 혁명은 레볼루션이죠. 자, 따라서 프랑스 혁명은 정관사 더를 앞에 붙여서 "The French Revolutio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전쟁, 화재 등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이 말은 브레이크 아웃을 쓰면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과거형을 써서 The French Revolution broke out in 1789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자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보죠. 뭐뭐라고 그가 말했다. He said that.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다고. The French Revolution broke out in 1789.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난 것이 그가 말한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냥 과거로 써야 하니까 브로크가 된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완성해 보죠. He said that the French Revolution broke out in 1789. 자, 다음 4번입니다. 될수 있으면 빨리 오라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될수 있으면 빨리. 자, 이 말을 가능한 한 빨리. 그래서 as soon as one can.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하면 tell A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그가 나에게 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he told me to com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빨리는 내가 될수 있으면 빨리 이런 뜻이니까 as soon as 다음에 주아 i 를 넣어서 as soon as i can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그가 나에게 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he told me to come. 자, 이것과 연결하면 주절의 told가 과거니까 시제에 따라서 종속절인 as soon as 다음에 조동사 can이 과거형인 could가 어야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He told me to come as soon as I could.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told me to come as soon as I could.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자, 힘을 내죠. 너뿐만 아니라 그도 이것으로 해서 욕을 먹어야겠다. 자, 이영작의 핵심은 A뿐만 아니라 B. 자, 이 말을 나 o 니 only A but a B 혹은 B as well as A.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동사는 b 에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be as well as a를 써보죠. 너 뿐만 아니라 그도. 자, 이 말은 he as well as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물론 동사는 he에 일치시켜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욕을 먹어야 한다. 즉, 책임이 있다. 자, 이 말은 능동의 부정사가 수동의 의미를 갖는 be to blame for 뭐뭐. 자,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으로 해서 욕을 먹어야겠다. 이 말은 이것에 대해 욕을 먹어야 한다. 자 이런 말이니까 be to blame for thi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이 부분을 앞에 주어인 너뿐만 아니라 그도, 즉 he as well as you. 자 이것에 연결하려면 을 동사는 h e 일치 시켜야 하니까 자, is를 써서 is to blame for thi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너뿐만 아니라 그도 he as well as you. 이것으로 해서 욕을 먹어야겠다. It's to blame for thi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He as well as you is to blame for this. 자, 이것으로 백구 쪽의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